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정치 시작한 지 열 달, 당대표가 된 지 100일이 됐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치렀고 전쟁 같았던 당대표 전당대회도 통과했습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는 판이 커져서 마치 당대표 중간평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재보궐선거가 끝난 후 승리한 곳이 아니라 패배한 전남 곡성을 먼저 찾았습니다. 곡성의 주민들께서는 다음에는 한번 찍어주겠다, 자주 와달라고 하셨는데요. 보수 여당의 대표가 곡성을 찾아간 것이 대한민국이 시작된 이래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부산 금정에서는 22% 차이로 61%를 득표했지만 그게 부족하지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에서는 북한 대남 방송 등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민들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 표 한 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차근차근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시작한다. 저의 당대표 취임 일성이었는데요. 민심에 반응하고 더 유능해지고 외연을 확장하라는 것이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었습니다. 100일 동안 그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지난 100일 민생정치, 대한민국의 우상향, 청년정치, 정치개혁하자고 소리 높였습니다. 많이 얘기하고 힘을 준 것은 여야 의정협의체 등 의료 상황의 해결에 관한 것이었죠. 이보다 더 시급한 민생이 있을까요? 어제 정부가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여야 의정협의체에 참여하는 의료단체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금투세의 폐지를 집요하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찬반 여론도 그동안 강행해서 폐지로 바뀌었고 바로 어제 우리 당정이 금투세 폐지를 발표하자 주식시장이 즉각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더 미룰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격차를 줄이고 기회를 넓히자는 목표로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현재의 삶을 희생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을 통해서 복지를 확대하고 복지가 생산에 기여하는 생산적 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승경제와 대한민국의 우상향이 필수적입니다. 반도체와 AI 인프라, 국가 전력망의 확충 등으로 대한민국을 우상향시키자는 저희 주장도 결국은 파이를 키우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우상향에 기여하자는 겁니다. 최근 물가와 고용 불안으로 민생이 어렵습니다. 당과 정의 협업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한 발 한 발 챙기겠습니다. 상승경제와 격차 해소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삶과 기회는 곧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보수의 살길 역시 청년에 있습니다. 최근 저희가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청년 역면접 행사에서 청년과 우리 국민의 힘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봤습니다. 청년에게 진짜 잘하겠습니다. 청년의 힘 TF를 만들고 청년들과 좋은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했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에서는 정치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변화와 쇄신은 우리만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치권 전체가 국민 앞에서 새롭게 변화하고 쇄신하는 큰 정치개혁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총선에서 약속드린 정치개혁 방안들을 확실하게 관철시키겠습니다.
간첩법의 개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을 이슈화하고 진전시킨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보수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고 북한의 무도한 도발과 억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참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집권당의 대표로서 대통령과 회동했습니다. 과거와 다른 수평적인 당정관계로서의 발전적인 전환은 국민의힘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당정이 시너지를 높여서 상생해야만 나라의 퇴행을 막는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생산적으로 복원해냈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저자세 대북 대중 외교에서 탈피해서 대북정책의 원칙을 굳건히 견지했습니다. 탈원전 정상화, 원전 수출로 무너진 생태계를 복원했고 세계 원전 르네상스라는 호기를 잡았습니다. 방산 수출이 비약적으로 늘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민관이 글로벌 세이즈에 나섰죠. 세계 국채 지수 편입에 성공해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과 경제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노사관계 현장에서 건설폭력과 화물연대 파업이 힘을 잃은 것은 정말 큰 성과였습니다.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은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했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당과 정이 함께 추진해야 할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개혁의 성과들이 그리고 과제들이 몇몇 상황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에 가려져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고 극복하지 못한다면 개혁 추진은 어렵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런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고 극복한다면 개혁 추진은 정말 제대로 힘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2년 반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 2년 반의 당과 정의 성과가 다음 정권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제대로 평가받고 그에 터잡아서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겨울이 오기 전에 11월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여야 의정을 통해서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드려야 합니다. 추위가 찾아오면 의료 수요가 폭증하죠. 지금 풀지 못하면 그야말로 파국이 올 겁니다. 둘째, 발상을 전환하고 변화하고 쇄신해야만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민심입니다.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서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폭풍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지난 대구 전당대회에서 보수정치의 재건을 위해서 앞장서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씀드린 시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다들 다가올 폭풍을 염려합니다. 우리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죠. 다만 누구도 문제 해결에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집권당 대표로서 그 책임감으로서 나섰습니다. 여러분, 뭉치고 단결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를 방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뭉치고 단결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대표가 직접 밝혀야 합니다. 지금 국면에서 의료 상황의 해결은 가장 중요한 민생이고
또 민생입니다. 여야 의정협의체를 가장 먼저 언급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시기상조다라고 하는 것은 민생을 포기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정략적으로 볼모 삼아서는 안 됩니다. 둘째,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서 파병하고 참전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은 명확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원 고문기술 전수다라는 황당한 말 대신에 북한 참전에 대해서 우리 정부를 향해서 말고 북한을 상대로 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셋째,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방탄을 위해서 헌정 위기를 조장하고 사법 시스템을 난도질하는 폭력적인 정치 행태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 어떤 개인도 시스템 위에 있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사법 시스템을 전복하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막을 겁니다. 제가 앞장설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위기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습니다. 정권 재창출의 주체가 국민의힘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사는 길이고 전체주의적인 선동 세력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마침내 사는 길입니다. 토지개혁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이끌어낸 이승만 대통령, 중공업화로 지금의 산업화를 이루어낸 박정희 대통령, 금융실명제로 부패 사슬을 끊어낸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 당의 역사에 자랑스럽게 새겨져 있습니다. 보수의 긍지와 자부심을 바로 세우는 부끄럽지 않은 정치 하겠습니다. 애국심과 도전정신으로 국민의힘의 중단 없는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당에서 시작된 변화와 쇄신은 낡고 부패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정치판 전체를 개혁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정치에 싸움이라는 게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싸움이라면 주저하거나 몸살이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잃지 않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그 명분을 잃지 않는다면 진정한 통합과 포용의 길로 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목표인 나라가 잘되게 하는 것, 국민이 잘 살게 하는 것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상승 경제와 격차 해소를 선순환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상승경제7법 AI 산업 집중 지원을 통해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과거처럼 미래를 위해서 잘될 놈에게 투자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산업혁명에 비견될 만한 AI 혁명의 지금의 흐름에 올라타서 과거 고도성장기와 같은 성장을 이루어내고 그 성장의 과실을 현재의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에 쓰자는 겁니다. 성장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성장의 과실로 현재의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 증진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 다 같이 더 많은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길, 다 같이 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하겠습니다. 100일 동안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국민들과 당원들께 고맙습니다. 비판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감을 뵙는 시민들께서 저에게 요새 힘들죠? 힘내세요? 라는 말씀 참 많이 하시는데요. 정치인이 국민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인 걱정하시게 하는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로 국민 여러분께서 힘드신 것을 잘 압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